바퀴벌레 이제 방역도 다녔고 하수구 맨홀 뚜껑 열고 오물도 이제 치우러 다녔고 회사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찾지 못할 지언정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. 내가 정말 하면 안 되고 싫어하는 일을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. 저는 바퀴벌레를 잘 잡더라고요.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, 잘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난 뭘 해도 안 돼, 어디 가서 잘한다는 얘기를 잘 못 듣는데요.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소중한 어떤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들을 겪게 돼요.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도 더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관객들을 만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. 하이라이트요? 사랑하기를.